어머니 입장에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자식을 생각하면서 손주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법, 아들 딸 성공하는 법. 첫째, 부모가 지혜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바로 자식 키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듯이 또 학자는 학문을 탐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듯이 부모님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듯이 아들, 딸 키우는 진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사회의 지혜뿐만 아니라 출세속적인 그런 지혜, 즉 부처님의 진리 공부도 어느 정도 부모님으로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내 딸에게 인간법도 어느 정도 가르쳐줘야 되고, 지혜가 없으면 내 아들, 내 딸이라도 그 업의 방향, 그 업의 빛깔, 그 업의 길을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처님 말씀 또 스님들의 법문을 가까이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내 아들, 내 딸이 부모님이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네 선생님이 된다. 부모님이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네 무조건 공무원이 된다. 물론 선생님 집안에 그 아들, 그 딸이 선생님도 좋죠. 또 물론 훌륭한 공무원 집안에 그 아들, 그 딸이 공무원 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내 아들, 내 딸의 업의 빛깔을 안다면 그 아들, 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잘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방향을 털어주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반드시 아들, 딸들은 술술 풀릴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이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하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온다.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 딸들을 지혜스럽게 키워나간다면 그 아들, 딸들은 대성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